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김치를 넣고 목구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치는 하나고요. 네. 나머지 다섯 개의 장독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라 출발. 자, 보라가 바로 그냥 김치 뽑으면 네. 빵 터지죠, 또. 자, 우리 예. 가족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아, 기운 받은 거예요. 기운 받은 거예요. 기운 받아서 갑시다. 선택. 바로 선택. 안 바꿔요? 네. 네. 안 바꿀래요? 오빠는 몇 번 같아요? 저요? 저는 4번. 4번. 우와! 오케이, 좋아. 에이, 아, 자, 졌어요. 4번. 아, 정말. 4번. 4번. 한 번이기만 해봐. 하나, 둘, 셋. 오빠. 그렇다면은 수지 팀! 수지 갑니다. 네. 아빠 몇 번 할까요? 우리 1번? 아버님 혹시 모르니까요. 뒤쪽에 가시는 게 예, 예. 자, 자 수지 팀 가요? 안 할까요?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요? 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빠한테 한마디. 아빠 믿을게요. 자! 맞아요. 3, 2, 1, 3, 2, 1! 오빠! 기다리고 있으면 수지 쪽에서 다 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아쉽죠? 네. 그러면은 뭐또 먹고 싶어요? 된장찌개 자, 된장찌개 집된장 아~ 자 여러분 자 구우면서 들으세요 자 앞에 보시면 종이가 총 아니 흥분하지 마세요 지영씨 흥분하지 가족들이 와서 뽑으세요 오늘 지인분들이 먼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 한번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왜 김치가 자자자자자 뛰어가세요 우리 느낌이 제일 좋으신 우리 아버지 자 이제 따님들이 서야 될 장독대 번호가 있습니다 자 번호를 맞춰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흑기 사도 돼요. 가족분들 중에서 정말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재석 씨. 보라 씨 오빠. 야 드디어. 아 우리 보라 오빠 유재석 오빠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재석 씨. 여기. 어 성민 씨. 제가 흑기 사 신청을 받았는데 저 거부하겠습니다. 성민 들어갑니다. 성민. 자 그러면 1번부터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 2, 1, 오픈! 수지 오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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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해요나. 뭐라고? 감이 좋다고. 어머니는 항상 감이 좋아. 어머니는 감이 좋아요 항상. 앞에 보시고 3, 2, 1. 오빠.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아니 어머니가 달려오셨는데 진짜로 예원이 매니저님 맞아요? 맞아요. 막 하는 거 봤는데 일을 안 물어. 진짜 예원이한테 너무 감정이 있었나 봐. 지연이가 서민이 50대 50 된장찌개 집된장. 자 하나 둘셋 오픈. 그렇습니다. 뭐 네. 저희가 살다 보면 바쁘게 지나가잖아요. 또 한류를 우리 친구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가족과 함께 식사할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셔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그토록 예원이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선물 버프버스 세일입니다. 다시 한번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4인 기준 제주도 항공권과 숙박권 100만원 상당의 뷰티 스킨케어 이용권 그리고 맞춤형 천연 화장품 세트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자 오늘 그분을 못 만났죠. 우아한 벌칙 이용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율 복부복입니다. 원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저희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네. 서서 오픈해서 갖고 갑니다. 수지가족 수지가족 제일 먼저 나가세요. 자 부모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부모님 나오셔야 돼요. 자 부모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수지 아버님 아버님 나오세요. 예, 예. 뒤늦게 예원 어머니 발자국 소리 해드립니다. 아버님 시기 말씀 무조건 따겠다. 네, 내가 딸 거야. 아니, 아니에요. 마음 비웠어요? 마음 비웠어요. 마음은 비웠는데 그래도 그래도 온다면 감사히 받아야죠. 자, 자 먼저 1번부터 갈까요? 무슨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그 상품권 여행 오케이 오케이 여행 상품권 좋습니다. 자 예원 씨 어머님 맞아. 마음 비웠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뽑는다. 아 현금 100만 원도 있다고 그랬었나요? 현금 100만 원이 아니고 죄송한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있다는 우리 지금 우리 네. 어떤 걸로 원하시나요? 아무래도 여자니까 뷰티? 예. 아, 또 부딪혀요. 또 부딪혀요. 아, 또 부딪혀요. 아, 진짜 웃긴다. 아까 저한테 뭐라 그랬는데. 뭐라고요? 차 안에서 지영아, 제주도 가고 싶지? 그치? 이래놓고만은. 바로 뷰티요. 엄마야, 뷰티. 엄마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솔직하잖아요. 엄마도 여자입니다. 자, 자, 1번부터 갑니다. 예, 네, 1번부터요? 예. 네. 하나, 둘, 셋, 둘, 셋. 날려주세요. 오픈! 알려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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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뷰티 스킨케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태태. 아니 어머니 욕심 버리셨다고 해놓고서. 아니 어머니 그 왜냐면 네네네. 1번이 그 상품권이 있었으면 2번은 아마 그 아마 우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에이 설마요. 네. 자 갑니다. 무소유 박인혜씨 제발. 네. 3, 2, 1 오픈. 여세요 세게 던지세요. 어머니 어쩝니다. 어머니 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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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마음껏 느끼세요 그럼. 네. 벌칙에는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오. 글씨는 못 보고 일단 요. 이 네모칸이 아, 다 상품인지 알고 이 네모칸만 보고 예원이는 또 제주도인지 알고 무슨 차 나오고 제주도 오늘 특집이야? 오늘 예원이가 좀 특집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지영 어머니가 이제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영 어머니 사람 없어. 그냥 열어. 뭐야? 우와! 마침내 시작해! 자, 이제 우아한 벌칙은 날라갔습니다. 제거만이 제거를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말이죠. 우리 어머님 안 좋은데? 네. 본인도 초대하시고 또 우아한 벌칙까지 받으면 예원 어머니 다시는 안 와요. 그러니까요. 예. 네. 어때요? 남자분도 세 분. 냉수를 뽑은 사람이 예원 어머니의 흑기사가 돼서 우아한 벌칙 대신 받아주는 거 어떻습니까? 싫어요? 어머니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남자답게 하겠습니다. 가요? 가죠 뭐. 가요? 볼입니다. 볼! 멋있다 멋있다. 자 어머니 괜찮아요? 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탈락! 자 서민부터 오픈합니다. 서민! 오픈! 오픈! 뭐예요? 뭐야 뭐야? 아 천연 화장품 세트! 자, 이제 오늘 오시네요. 보라 오빠냐? 소연이냐? 자, 과연 보라 오빠가 네, 오늘 보라의 그 마음을 여행성으로 달래줄지? 네. 아니면 귀순이가 꺾기로 영원한 꺾기 친구가 될지? 자, 뒤로! 안 바꿔요? 자, 마지막 타임. 서로 상의하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안 바꿉니까? 안 바꿀게요. 누가 먼저 안 바꾼다고 하셨죠? 재석씨가. 재석씨가 안 바꾼다고 하셨죠? 네.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오, 좋아요. 아니면... 자, 동시에 오픈입니다. 하나는 제주도, 하나는 우한 바지. 바로 3, 제주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2, 1, 오픈! 않습니다. 무섭진 않아요. 무섭진 않고 재미가 없어. 아니, 잘 부탁드려요. 네, 비달 수준. 어,
바로 받으실 것 같아요. 아이 재밌다. 이 분위기 그대로. 우와! 아하, 재밌다. 앉아가요. 어, 적극적이에요. 오늘 적극적이에요. 네, 지금 느낌 탔습니다. 흐름 탔어요. 너무너무 추억의 오래 남을 그런 시간 같아서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요. 저번에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셨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청춘부패랑 잘 맞나요? 안 맞는 것 같으세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아빠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원래 평소 운이 안 좋기도 했지만 오늘 벌칙이랑 벌칙은 다 받은 것 같아서 뭔가 좀 그래요. 그래도 함께 해서 좋았죠? 그럼요. 안아줘요, 엄마. 예. 아.